지금 온 세상은 극심한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난립니다. 선진국, 후진국, 가난한 자, 부자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명령에 따라서 교회 예배를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지금 광주 지역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모든 교회가 지금 예배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겪는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실직을 하고 또 학교를 졸업했으나 취직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소에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은 나름대로 얼마나 이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고 있고, 미국 같은 나라도 혼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동성애든지 소아성애든지 이 음란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온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것을 자꾸 옹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런 혼란의 벼에는 영적인 대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은 총체적 난국, 총체적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위기를 위대한 기회, 위대한 승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백신도 개발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 애쓰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것밖에 방법이 없겠지만, 하나님을 생사부의 주관자로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운행자요, 섭리자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고 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이런 질문으로 그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시간에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일을 통해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꾼 역사를 살펴보므로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위기를 승리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존심이, 자부심이, 자긍심이 대단했던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게는 모세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왕이가 영원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등등으로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BC 605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그 다음에 597년에 또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침략해서 또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BC 586년에 또 침략해서 드디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훼파되게 되고 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과 유대는 황폐화됩니다. 그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 신보다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쫙 퍼지게 되고 그래서 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고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들은 기고만장했겠지요. 이는 기막힌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 다니엘, 그의 친구 세 사람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그들의 바빌론의 그 갈대 이름은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그런 이름을 세 사람, 네 사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멋지게 승리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했길래 그들은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꿨는가? 예,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그들은 위기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패망하고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 여호와가 이방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거듭 보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 멸망한다 수도 없이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힘의 부들이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나를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우리는 이 나라 신을 섬기고 이 나라 문화대로 이 나라 법이 정한 대로 이 나라 왕이 시킨 대로 해야 우리는 산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 속에서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 더욱 섬기기로 작정한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옮긴 겁니다. 한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이 바벨론 황제는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온 사람 가운데서 좀 쓸만한 청년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시킵니다. 왕의 음식을 내리고 궁중에서 3년을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서 그 후에 쓸만한 사람을 인재로 등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서 뽑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때 그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출세길입니다.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 속에서 왕이 내리는 그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 왕이 내려는 왜 음식을 왜 안 먹기로 결정했느냐?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데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것을 네, 그들이 먹게 됩니다. 그 왕이 내린 음식 중에서는 우상에게 제물 드렸던 그런 음식들, 또 선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먹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 책임지고 돌보는 환관장이 너희들 뜻은 내가 알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좋은 음식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먹고 그러다가 너희들이 얼굴이 안 좋아지면 내가 못 산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좋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럽니다. 이것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 더욱 섬기기로 결단한 그들의 고백이고 행동입니다. 그럼 그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꿔주는가? 열흘 후에 황하장에 보니까 왕이 준 산의 진미를 먹은 사람보다도 이 내 소년의 얼굴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그 뜻대로 해라. 3년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 나년 후에 그들이 왕 앞에 불려갑니다.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은혜를 베푸셨어. 그 은혜 베푸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1장 17절부터 2절을 한번 봅니다. 보면요, 이 내 손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또 예, 모든 예, 뭐 시절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은 거기다가 꿈까지 환상까지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읽어봅시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라의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예, 계속해서요. 왕이 듣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10배나 낫다 그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고 환상의 꿈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지혜가 있었다. 정말 그들이 더욱 하늘을 의지했을 때 이 위기가 오히려 더욱더 놀라운 승리의 기회로 탈바꿈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 절하게 합니다. 안 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나라까지 망했는데 우리 이곳에서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사비 절할 수 없다. 이런 믿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섬기로 작정한 겁니다. 왕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기회 준다. 절해라.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왕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살려줄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만 생길 겁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감히 포로 잡힌 주제에 여봐라 풀불을 7배로 떡해서 당장 풀불 집어 던져라. 이 사람들 묶어서 풀물 속에 던진 사람은 그 열기에 타서 죽었습니다. 던지고 나서 왕이 보니까 여봐라 우리 세 사람 불 속에 던지지 않았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불불에서 도는 단연도다. 근데 내 눈에 그중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그런 왕이 놀래가지고 불로 가까이 옵니다.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 앞으로 나오느라. 그때 세 사람이 불빛으로 나오는데 머리 트럭 하나 눈썹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깜짝 놀랍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가 그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다가 놀라운 승리의 기회로 반전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때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인 각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더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로 결단할 때 그리고 행동으로 옮길 때 이 위기가 변하여 위대한 승리의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그들은 위기일수록 더욱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6장에서 앞으로 볼 텐데 아는 대로 매일 세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의 기도장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세일에 금식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있지요. 이렇게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지 2년째에 느부갓네살 이 황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난 후에는 그 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꿈을 자세히 알아야 되겠고 꿈의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궁금하고 여러 가지로 잠을 잘 수 없어서 전국에 있는 꿈 해몽가들, 지혜자, 박수, 술객들,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폐하, 우리에게 꿈을 알려주소서. 그럼 우리가 꿈을 해석해드리겠나이다. 아니다. 그 꿈과 해석을 동시에 해라.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면 꿈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권력자 황제라도 이렇게 말한 법은 없습니다. 꿈도 안 알려주고 꿈을 해석하라고 안 하면 죽이겠다니 말이 됩니까? 이것은 신들 외에는 있는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함께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안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그 세 친구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다 죽게 됐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고 본인도 기도했겠지요. 기도 중에 그는 그 꿈을 알게 되고 꿈 해석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알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가 앞에 나갑니다. 피아, 그 꿈은 이러하고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면서 왕은 큰 신상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머리는 금이요, 그 아래는 은이요, 그 아래는 꿀이요, 더 아래는 철이요, 밑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큰 신상의 꿈을 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질 나라들 장래를 왕 앞에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 해몽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46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대제국의 황제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약속한 상을 내리고 그리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와 세 친구를 높이죠. 놀라운 일이. 위기가 더욱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승리, 위대한 기회로
탈바꿈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국부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그 당시 미국은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독립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국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조지 워싱턴 장군이 그 전쟁에서 네, 리드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연전연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밀리고 밀려서 필라델피아 벨리포즈라는 곳까지 밀리게 됩니다. 후퇴하게 됩니다. 그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적한 들에 나가서 산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날에는 기도를 깊이 울면서 하는데 눈이 내려가지고 눈이 그를 갖다가 위에 소복이 내립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동네 사람이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동네 다른 사람에게 조지 워싱턴 장군이 눈밭에서 눈이 내리는데도 그렇게 간절히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동네 다른 사람이 나도 그가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봤다. 이 사람도 나도 그가 기도하는 모습 봤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도 봤다, 나도 봤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대부분 영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영국으로도 독립하라 독립전쟁이 별 탐타가 여기지 않아서 그 독립군들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워싱턴 장군이 기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지 워싱턴 장군 독립군들은 추위, 그 다음에 식량이든지 군수 물자의 부족, 강한 영국 군대, 이 삼중고 때문에 고전을 겪고 있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양식을 주고 예,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군사들이 살가 충전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면서 결국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산지 사방 다 막혀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로 가르러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이럴 때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꾸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기는 풍조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힘써 기도하면 교회가 위세도 높아지고 더 부흥되는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위기일수록 더욱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예, 다리오 왕 이야기 나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죽고 벨사살 왕일 때 대결될 우바르신 백에 글 쓰는 것을 다니엘 해석해 주고 그러지요. 그런데 해준 그날 밤에 다니엘 해석대로 벨사살 왕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메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바사 제국이 됩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사 제국입니다. 메대 바사 제국은 짧은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메대 바사 제국, 바사 제국 3대 제국을 거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메대 바사 제국 시대에 다리오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다리오가 왕이 될 때 그 넓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120명을 또 다스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는 다니엘 가는 이야기를 이미도 다 들었을 거고요. 자기가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지혜가 있고 너무 사람이 출중하고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 중에서 어떤을 삼아서 전국을 다니엘이 다스리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그 갈대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폭발한 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말도 분수가 있지, 이 말이 되느냐? 총리까지 된 것도 어딘데? 우리 저 사람 제거하자. 작심을 하고 흠을 찾는데 탈탈 털어도 문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니엘은 매일 자기 신에게 세 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됐다, 여기까지고 올가매자.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나가서 폐하 만세술을 하옵소서. 우리가 폐하의 언덕으로 삽니다. 앞으로 폐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묻거나 다른 신에게 묻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죽입시다. 우린 폐하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왕이 들으니까 자기를 높인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 금리에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압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아시죠? 나는 하나님 섬기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분간, 네, 당분간 제가 마음속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든지 적당하게 머리 써서 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들어 놓고 딱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됐다.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 찾아갔어. 폐하, 어인 일인고? 폐하의 금령을 어긴 자가 있습니다. 누군고? 다니엘입니다. 뭐? 다니엘이 자기 신 앞에 매일 세 번씩 변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법대로 사자굴에 넣어 죽여야 됩니다. 그때 왕의 가슴이 절렁해질 겁니다. 내가 요놈들한테 속았구나. 다니엘 죽이려고 그런 줄 나도 난 모르고 속았구나. 가슴을 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 왕은 그 밤에 잠을 못 이룹니다. 내가 밀어냈어.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이 간신들의 이 계략을 내가 몰라가지고 이렇게 좋은 다니엘을 내가 죽인다. 잘못 자고 뒤척이다가 잘못 자고 오다가 밤에 사자 우리 그 굴 지나가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가슴이 아파서 다니엘이 사자 밥이 된 줄 알고 근데 다니엘이 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봐라 다니엘이 너 살아있구나. 끌어내라. 다니엘이 나옵니다. 사자가 다니엘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보셨어. 꼼짝 못하게 그 다니엘을 끌어내고 나년 후에 왕이 다니엘 몸에 있던 자를 당장 그 속에 넣어라. 사자가 맞은 먹이를 보고 먹지 못하고 그냥 애만 태우고 배만 쫄쫄 굶고 있었는데
다른 매가 들어오니까 그때 입이 열리고 뭐니까 그냥 다니엘 몸에 또 원수들을 사자들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니엘이 원수들 자기 손으로 아니라 예, 다 왕의 손에 의해서 제거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신앙,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빈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놀라운 승리의 기회로 바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을 했을 겁니다. 나 오늘까지 한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여름만 왜 계속됩니까? 왜 또 나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정말 계시면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사자밥이 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을까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가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은 내가 포로인데 이곳까지 와서 오늘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거 감사합니다. 죽어도 소원이 없으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어려움 속에서 지켜준 하나님 이번에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지 모르 감사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는 이제 죽어도 또 드던 하늘나라 갈 테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감사할 조건이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자는 불평할 이유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이웃을 찾아서 끝도 없이 불평하면은 그는 본인이 지옥 생활하고 가족을 지옥으로 만들고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마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 속에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고 찾아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마음 천국 이루고 가정 천국 이루고 교회 천국 이루고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을 향하러 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회암이 걸렸습니다. 회를 자르지 않으면 그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혀절단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이 수술을 받고 나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 하시지요. 그러면 마치 되면 그 다음 수술입니다. 그는 심각. 그러더니 한참 만에 무겁게 입을 엽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 번을 말하고 그는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함에 범죄 감사함에 살지 환경 사정 따져가면서 불평만 살지 본인 선택입니다.
불평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불평하면 본인도 지옥, 가정도 지옥, 교회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마귀만 춤추게 만듭니다. 수많은 불평거리가 많은 상 속에서도 그 불평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는 감자 조금이 너무 많고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영은 천국 갑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위기가 위대한 승리의 기회로 바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불평할 그리도 수도 없이 많은 세상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한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시간에 감사를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님 할 때 여러분은 뒷말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뜻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꿉시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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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